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1경기에 출전하는 전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원 선수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정준희 선수도 지금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양 선수 모두 1승 0패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 중 하나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첫 패배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인생에서 프로 첫 패배를 오늘 두 선수는 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김시원 한 명은 당해야 되고요. 먼저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의 김시원 선수입니다. 김시원 선수 지금 입장하고 있는데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회인 AFC 15에서 네. 임대웅 선수랑 싸워서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아, 화끈한 경기였죠. 아, 너무 됐습니다. 네. 차도르 선님의 그 채널에도 지금 리뷰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선수가 깔끔한 타격 운영으로 격투기 팬분들께서 김시원 선수 타격이 시원하다. 이렇게 또 닉네임을 꿀잼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거리 싸움도 굉장히 잘했고 네. 데뷔전이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타도 거의 하나도 허용을 안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김시원 선수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인데요. 오늘 정찬성 선수는 지금 현장에는 오늘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죠. 6월에 네. 경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열심히 UFC 경기를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많은 또 국내 격투기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경기가 또 준비가 되고 있겠죠. 아, 맞습니다. 네.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한 달 동안 아주 재밌는 경기들 많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중계방송이 STN으로 나가고 또 있습니다만은 AFC 공식 채널로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찬성 선수가 지금 미국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아마 이 제자를 응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서울의 신예 김시원 선수의 소개가 있었고 자, 이제 이어드릴 선수는 왕호 MMA 소속의 정준희 선수가 이제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호 MMA 소속의 정준희 왕호라는 이름답게 정말 한 마리의 호랑이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상 레슬링이 장점이라고 나왔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선수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네. 10년간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헤비급 1위로 알려진 강지원 선수의 스파링 파트너이기도 한데 네. 제가 이 선수의 데뷔전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네. 데뷔전 당시 깔끔한 헤드킥 명중하는 장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죠. 네. 네, 그렇게 1승을 챙겼는데 오늘 이 두 강자가 무패죠 아직은. 네, 1승 0패의 두 강자가 붙게 되는데 그런 관전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두 선수 모두 나이도 같습니다. 2001년생 만 19세고요. 두 선수 모두 무패 파이터 뭐 일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데뷔전이 정말 부담스러운 경기일 텐데 그쵸. 그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분명히 저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파이터로서 네.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싶은 욕심 당연히 있을 거고 네. 속으로 퍼펙트 레코드로 은퇴하고 싶다는 마인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무패 파이터로 은퇴한 선수들 그동안 프로 무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은 사실 처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격투기 그런 명언이 있죠. 이기거나 배우거나 네. 네, 패배는 좋은 스승이라고들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예. 둘 중 한 선수는 승리를 하고 다른 한 선수는 배움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 이제 첫 경기 그 오프닝 매치 선수들이 이제 캐지 안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신장 175cm 체중 65.8kg 대한민국 코리아 좀비 MMA 소속 김시원. 네,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의 김시원 선수입니다. 떠오르는 신예입니다. 예, 그래서 주목하는 선수고요. 오늘 경기가 또 기대가 됩니다. 여유로워 보이네요. 체중 65.8kg. 자, 이제 이어서 정준희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내 아나운서로서는 한석 씨가 소개 지금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자, 이에 맞서는 왕호 MMA 소속의 정준희 선수예요. 아, 선수 모두 자신감에 넘치는 표정입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불꽃 튈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첫 경기는 오프닝 매치 패더급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오늘 심판에는 박병현 씨가 제 1경기를 관장해 주시겠습니다. 5분씩 2라운드로 진행이 되죠? 네. 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패더급에서 맞붙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자, 두 선수 모두 동갑 파이터. 지금 만 19세고요. 1전 1승. 두 선수 모두 아직까지는 패가 없습니다. 자, 키도 비슷하고 무게도 똑같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두 선수입니다. 예. 자,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김시원은 타격이 좋은 주특기, 그리고 정준희 선수는 킥복싱과 레슬링이 바탕이 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블루 코너의 김시원, 그리고 레드 코너의 정준희 선수입니다. 자, 거리 재고 있죠. 네. 지금 김시원 선수 킥 페인트를 주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준희 선수 바깥쪽으로 돌고 있고요. 자, 스티비 아주 경쾌합니다. 지금 잽. 자, 김시원이 약간 케이지 코너로 지금 몰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킥 주고받았죠. 자, 킥 한번 주고받습니다. 두 선수 잘에 신경 쓰게 하면서 라이트.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정준희. 자, 김시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정준희 일단 복부를 노려봤는데요. 자, 김시원 선수 첫 경기랑 마찬가지로 예상대로 거리 조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순간 뒤로 싹 빠지죠. 자, 앞선 컨트롤 잘해주고 있는 김시원이고요. 자, 다시 한번 레그킥 시도. 정준희. 자, 상당히 1라운드 초반 분위기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우, 자, 김시원 선수 오른손. 네. 자, 거리 조절 역시 좋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자, 4분 안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면. 자, 정준희 한번 들어갔어요. 자, 레프트가 김시원의 앞면에 살짝 적중했습니다. 자, 두 선수 탐색전 상당히 신중하게 풀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두 선수 모두 프로 전적 지금 두 번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치열하죠? 네. 자, 치열하면서 조심스럽게. 자, 정준희 한번 살짝 들어가 봤는데요. 뜨겁게. 자, 김시원 잘 회피했습니다. 낮게 가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케이지 중앙에서 자, 강렬하게 서로의 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레거키 시도 김시원. 자, 페인트가 굉장히 많죠 지금. 예.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짜를 많이 섞어주고 있어요. 오! 자, 두 선수 한번 교체해봤습니다. 자, 이게 격투기의 매력이죠. 언제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긴장되는 상황. 자, 두 선수 아직까지는 막상막합니다. 그렇죠. 눈빛 보십시오. 자, 이제 한 3분 정도 남아있는 1라운드인데요. 자, 2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서로 지금 먼저 상대방의 공격을 이끌어내려고 굉장히 심리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 예. 굉장히 신중합니다, 양 선수. 자, 정준희 킥을 한번 아래 위로 한번 섞어봅니다. 하지만 일단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건 김시원 선수고요. 네. 자, 정준희 들어갔는데요. 바디 섞어주면서 신경 쓰이게 하죠. 자, 레그 킥. 자, 김시원의 지금 자, 카프 킥이 들어왔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지금 뭐 막상막하 아주 긴장된 상황에서 1라운드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 압박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예. 침착하고 저렇게 자신의 투 노리는 게 이게 이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지금 이 프로 전적은 한 경기밖에 없는데 상당히 노련하게 풀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바디킥 시도 정준희 여의치 않습니다. 자, 김시원, 정준희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케이. 자, 이제 2분 정도 남아있는 1라운드. 아, 들어갈랑 말랑 심리전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지금 두 선수의 신경전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시원 선수 지금 오른손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네. 네, 들어올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정준희 선수 역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자, 빈틈을 보고 있는 김시원. 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우. 자, 정준희 원투. 지금 김시원 선수 예상대로 거리 조절 잘하고 있습니다. 잘 예. 빠지네요. 자, 정준희 선수 낙선 컨트롤 김시원. 자, 지금 정준희 빈틈을 보고 있는데 정준희 선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자, 원투. 자, 레프트에 라이트 다시 한번. 자, 이번에도 투 노려보고요. 예. 레그킥. 자, 김시원 카운터. 자, 이걸 노리고 있던 거거든요. 예. 자, 묵직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시원. 자, 남은 시간은 이제 1분 정도 남아있는 1라운드입니다. 두 선수의 1라운드 정말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서로의 파워를 알기 때문이에요. 네. 한 번의 실수가 바로 KO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자, 두 선수의 신장도 지금 김시원이 175 그리고 정준희가 174. 야, 순간 오버핸드 노려봅니다. 정준희. 거의 비슷한 신장이고요. 자, 백중수의 두 선수 1라운드입니다. 오! 자, 정준희. 자, 한번 힘 있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김시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오늘 프로 두 번째 경기인데 이 두 번째 경기도 승리를 거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준희 선수가 압박을 당할 때마다 계속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네. 김시원 선수는 오우, 네, 거리 들어왔습니다. 정준희. 자, 김시원 랩트. 남은 시간 25초. 치열합니다. 네. 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자, 헤드킥 시도 정준희. 오우, 자, 지금 오른손, 오른손 왼손 들어갑니다. 자, 손에 들어갔어요. 자, 지금 빠졌거든요. 네. 자, 지금 자, 오른손 터집니다. 자, 발 쳐나갔는데 다시 한번 파운딩 버틸 수 있을지. 자, 정준희 계속 공격합니다. 정준희 1라운드에 화끈한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3KO. 그렇게 경기 끝나네요. 네, 자, 정준희 선수 화끈한 경기. 아, 1라운드 안에 결국 경기를 끝내버리는 정준희 선수였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불꽃 터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와, 장난 아니네요. 야, 침착함 정말.
네, 침착한 경기 운영이 결국 끝나기 바로 전에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두 선수 경기를 풀어갔었는데 결국 1라운드 끝나기 직전에 정준희가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김시원 선수도 이거를 알고 계속 조심스럽게 압박하면서 거리 좀 있었던 거거든요. 자, 정준희 선수 깔끔한 펀치 그리고 연속 펀치로 연타 후속타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1라운드 4분 58초. 자, 1라운드 4분 58초. 레드코너. 자, 정준희 선수의 펀치 공격으로 TKO 승리를 거두는 정준희 선수 오늘 자신의 프로 두 번째 경기를 승리로 단식하면서 무패 파이터의 그런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정준희 선수입니다. 와, 진짜 깔끔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자, 오른손 맞자마자 계속 들어가면서 후속타. 지금 여기서 김시원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펀치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아. 자, 지금 무섭게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이거. 그렇죠. 한 방이 그대로 김시원을 쓰러뜨렸습니다. 한 번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굉장히 심착하게 경기 운영을 했는데 예. 그 한 방이 터지네요. 아, 정준희 선수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사실 어제 개최량에서도 이 경기가 판정까지 갈 일은 없다. 누가 이기는 화끈한 KO가 나올 것이라고 공언했었는데 그쵸. 그대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정준희 선수였습니다. 야, 정준희 선수 자신의 장기는 그라운드라고 했는데 타격도 무시무시한데요? 그라운드 하나도 안 보여줬습니다, 오늘. 두 선수가 오늘